네, 엄탈. 그때 봐, 입 찢어버린다. 없어요. 진짜 많아. 심신이 조금 약해요. 커버를 하려면 네. 앰뷸런스를 일단 대기를 시켜야 돼요. 엄탈고요. 맞습니다. 아니 일단 저기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아, 네, 저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네, 엄탁고요. 제가 엄탁고 손을 좀 잡아드릴까요? 네. 아, 손을 왜 잡아드려? 아, 아니 손을 왜 잡아드려? 좀 긴장되실 수 있으니까. 네. 일단 너무 처음 뵈니까. 아 예, 그러니까요,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나요? 네. 그죠. 좀 신기하고. 어떻게 스쳐 지나가서라도 어디 눈인사라도 나눌 법한데 한 번도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네네. 아 어쨌든 저 반갑습니다. 한마디라도 뻥끗해 봐, 입 찢어버린다. 그리 지금 어찌 그 말이 있는지. 그래서 보내라고. 널 유명하잖아, 이쪽 개통에서. 내정적이고 말 없고 외모하고 너무 다르다고. 말이 없어요. 진짜 말이 없어요. 태구는 심신이 조금 약해요. 커버를 하려면 네. 앰뷸런스를 일단 대기를 시켜야 돼요. 그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? 아, 네, 잠 잘 잤습니다. 아, 몇 시간 정도 잤어요? 그러게요. 기억이 안 나. 기억이 안 나요? 아니고. 못 잔 거 아니에요? 아, 이게 좀 낮에 많이 자가지고. 아, 그러니까 어저께 못 잤다는 얘기 아니에요? 아, 이제 그 예, 새벽에 일어나서 못 잤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전에는 어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적이 없나요? 그 바퀴 달린 집 빼고. 아, 맞네, 네, 맞네. 봤어요. 아 그때도 저 성동일 형님이 한마디 하셨죠? 머리 아프냐고 하셨던 거. 똑부러지게 네 의견 제시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지? 똑부러지게는 해본 적은 없어. 그거 봐. 어디 머리 아파? 아 죄송합니다. 사실 저희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.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었어요. 한 3년 전에. 맞아요. 저희가 이제 섭외를 드려가지고 응답을 하셔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 얘기를 하셨다고. 아 죄송합니다. 아니 괜찮아 괜찮아. 아니 그럴 수 있어요. 아니 근데 저희도 이해를 해서 왜냐면 이 저기 유키즈 때문에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좀 드라마인가 영화 찍고 있는데 연기가 안 된다고. 아 그 정도였어요? 계속 유키즈만 생각을 하니까 좀 떨려가지고. 떨려가지고. 그러니까 아, 촬영을 해야 되는데. 네.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저희도 아 이게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알겠다. 아니 왜냐면 저희가 연기에 본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섭외를 할 수는 없잖아요. 예. 네.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 아닙니다.